어차피 나중에 또 걷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력솥에서 끓여주겠습니다. 촬영 버튼을 또 안 눌렀네. 이거는 우산겹입니다. 우산겹 이번에는 쪄서 쓸 거고요. 여기 이제 껍데기 이런 것만 좀 벗겨내고 쓰려고 합니다. 벗겨내는 거는 뭐 나 이거 작업 좀 하고 내 카메라 안 보이는구나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, 이렇게 스킨이 있죠? 스킨만 벗겨내죠. 그럼 이게 나중에 이물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스킨만 이렇게 벗겨내줄 겁니다. 지방은 제거를 안 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하고 보여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이만큼 떼냈고요. 작업은 제가 통짜바리로 하기가 힘들어서 잘라서 했습니다. 어차피 다 구워야 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작업해왔고요. 끝나면은 저거 작업해주면 됩니다. 어차피 저거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니라 이게 보시면은 이게 너무 길어서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한 동파육 크기 정도? 동파육보다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켜줘야 됩니다. 그럼 무슨 이런 것입니다. 그리고 향신료를 넣습니다. 칼각이랑 마사오입니다. 숟갈입니다. 그리고 중국술을 넣었습니다. 소흥주입니다. 소스를 넣어줍니다. 시작! 불타올라라. 소라 부르른 소라. 여기까지 올렸다가 한 2시간이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지. 너무 안 돼. 너무 많아. 그만. 마음부터 합시다. 고기 깜빡했네. 걸러진 소뼈랑이고요. 걸린 육수입니다. 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거 약한 불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 덮고 이번에는 그렇죠. 이제 더 뭐 날릴 것도 없으니까 소스 다시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. 다시 한번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만드는 건 제대로 안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썰고요. 대파, 그다음에 생강을 쏩니다. 생강 아까 까놨습니다. 아까 처음에 봤던 그거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생강은 저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생강 많이. 네. 인분이 또 인분인지라 이 정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생각 좀 남았지만.
때려 넣어 줍니다. 생강 이렇게 한 20g 정도. 10g만 넣으세요. 10g도 많다. 정향은 10g도 많아. 5g만 넣으면 살각이야. 이 정도. 이거는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야채까지 넣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요거 살각이랑 먼저 넣고 이거 드리는 거는 또 따로 드려야겠어. 다음에 이것도 넣습니다. 맞아오 맞아오 넣고 대충 끓습니다. 쉬워요. 들어간다. 오, 완성이 됐을 때 잘 나와야 돼. 이렇게 그래 가지고. 얘는 가서 좀 휴지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혼자 먹을 거니까 하나씩만 준비할 겁니다. 뿅! 일단 공간에 썰어주고 끝. 고수입니다, 고수. 고수 좋아하시나요? 이것도 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고수는 싫어하시면 빼돌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. 뒤에 워낙 많으면 그래서 레몬을 살짝 조금만 하나 올려주고. 이게 내일 자르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쉽게 잘리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 덜 식어가지고 자르기가 힘드네요. 덜 식어서. 요 정도. 무는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썰어줄 겁니다. 이 정도만. 뜨거이! 어? 젓가락으로 이렇게. 젓가락이 좁아가지고. 요런 느낌, 요런 느낌입니다. 고수를 안 넣네. 고수를 넣어야지. 이제 궁금하네. 과연 드시고 소주를 찾을까 맥주를 찾을까. 저는 이거보다 향신료를 좀 더 과하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은은하게 만들긴 했습니다. 좋네요. 여기서 이제 두반장 빼고 굴소스나 액젓으로 작업을 했으면 약간 동남아 느낌이 나기도 했겠습니다. 아, 나 밥 먹었는데. 밥 먹고 먹었는데. 총평을 하자면 두툼한 소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요. 전체적인 국물 맛은 우리나라 소고기 묵국인데 농도가 좀 더 짙은, 기름량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이고 향신료 향이 올라와가지고 약간 중거중거한 느낌입니다. 고수도 저는 좋아하지만
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감하시면 좋지만 저는 넣었더니 완성되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. 100%로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고수가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고요. 또 호박 촬영에 좀 걸렸네요, 시간이. 지금까지 최주중이었고요. 밥을 먹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. 안 먹고 와가지고. 어쨌든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무섭냐?